문제를 놓고 오늘 세미나가 개최된 데 대해서 주관하신 이 출장에 해당께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 진행하는 박료 장군 수고 많이 하셨고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그 오명 장관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저는 특별한 의미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오명 장관님은 저보다 육사는 후배인데 장관은 선배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통신, 정보 등등 또 과학기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육사만 한 수재가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항상 그 중에 정말 세 손가락에 꼽힌 정도의 수재가 우리나라가 저런 분들을 일찍이 이 분야에 학자이면서 또 실무 또 여기 또 정책을 위반하고 실천하는 검소에 맞이했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칭찬은 우리가 모두 다 새삼스럽게 내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여러분들 모두가 기억하시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행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주관 후원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 기라성 같은 전문가 그리고 또 많은 통신 분야에 근무했었던 후배들을 이렇게 맞이하고 보니까 정말 새삼스럽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소개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임종인 교수님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사이버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제가 암기부장 할 때 긴박함을 느꼈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킬까 할 때 그때 저 엄청난 자문을 해주셨고 여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SDG라고 하는 참 안보 대화 그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특별보좌관으로서 역할을 하시면서 많은 기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대통령실에서 그 부분을 보다하고 계신 걸로 봤을 때 틀림없이 정책의 지속성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조병원 교수님에 대해서는 한 10여 년 전에 전혀 저는 이 부분에 관한 직접 욕구는 있었는데 전혀 모르고 있을 때 저분이 한양대학에서 그 사물 인터넷에 대한 강좌를 개설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몇 개월 동안 이 조명환 교수님으로부터 배운 실력을 가지고 그래도 조금 아는 척하고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정말 제가 칭찬드리고 소개해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생각을 하고 뭐 이 왜 이 단체가 출발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 오신 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굳이 기술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이 중원부원 한다는 것은 오히려 다음에 많은 분들이 하실 시간만 남겨야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하고 지금 오늘날에는 통신 문제 통신을 지배하는 자가 정보를 지배하고 정보를 지배하는 자가 권력과 돈을 지배한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에 통신 분야에 근무하던 분들이 많이 와 계시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미래에 권력과 돈까지도 지배하신 분들이 여기 다 모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기술적인 문제는 앞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할 거고 저는 현업에서 참 오늘 여기 국방부 기획 저는 관리실장으로서 출발했는데 요사는 같이 조정실장이라고 됐다는데 그 누구보다도 우리 이영진 제 조정실장이 오신 것을 저는 기쁘게 환영합니다. 열심히 잘하시면 장관까지는 하실 거예요. 네. 그 이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왜 제가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이런 위원회 또 협회 이런 것들이 책임입니다. 그런데 작년만 하면 제가 민간단체에서 사이버와 관련된 협의체가 하나 발족을 한다고 거기를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아마 그때 김종인 박사님이 초청 받았는데 그런 날 얼굴 볼 줄 알고 갔는데 안 오셨더라고. 그런데 그 단체가 그 이후에 출마를 했는데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시절을 갔는지를 전혀 제가 아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참석을 하는 것을 앞두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출마를 이후에 아직도 그냥 특별한 진척 없이 그대로 있다. 이것이 민간단체에서 협의체라든가 또는 세미나를 여러 번 하고 하더라도 연구소와 협의단체가 현재 있는 정부와 정책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또 그것이 산업체하고 연결되지 못한다. 우리 이제 AI는 산업체도 물론 관련이 있겠지만 그 수요자가 국방이기 때문에 국방부라고 하는 수요자가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면 아군을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암시장을 할 때 미국 CIA 장에게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때 물론 다시 제가 이제 답방을 초청을 했지만 도이치 박사라고 하는 MIT에서 이 IT를 전문을 하던 교수였었어요. 그 형은 이제 미시아의 국장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한국에 왔을 때 제가 물었어요. 당신은 군 출신도 아니고 정보 분야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CIA 국장이 됐느냐 물었더니 자기도 왜 그렇게 선정되는지를 몰랐는데 그때가 1995년입니다. 자기가 IT를 했기 때문에 국장으로 가서요. 비로소 자기가 왜 맞느냐 하는 걸 알게 됐다. 앞으로의 모든 정보 활동과 이 정보의 풀치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고 생각했다. 자, 이것이 얼마만큼 현재 우리 오동장관님처럼 학자이면서 실무에 있었던 그 바로 그게 장관까지 했냐만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그 전에 물론 미국의 국방부 장관 또 기업관리에 실장할 때 미국에 가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랜덜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이 국방부의 차관보와 국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가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와야 연구소는 연구소대로 끝나고 정책은 정책대로 갑니다. 이 정책도 5년짜리 정부에서는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한 가지 배운 것을 적용한 것이 뭐냐. 카이다에 있었던 연구용어를 국방부에 아예 국장 차관보로 대해서 쓴 그 대변인 인물이 차영준 박사입니다. 또 국방대학원에 있었던 박용옥 장군을 데려다가 장군 진급을 시키고 국방부 차관까지 이렇게 시켜야만 이것이 과연 우리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기술 국가에서 이것이 기술이 학문이 정책으로 연결이 되고 집행이 되는 이와 같은 체제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정말 아무리 좋은 소각들이 모여서 이와 같은 세미나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얼마만큼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뒷받침을 법적으로도 해야 될 것이 국회인데 한기호 의원 정말 이런 말을 있을 때마다 와주신 것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발 오늘 여기서 보시고 이런 것들이 미국에는 의회에서 국방위원회가 만약에 있으면 그 밑에 EMP 소위원회, 사이버 소위원회, 소위원회가 전부 다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현재 흘러가고 있는 정부와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방침도 세우고 법도 만들고 그리고 또 거기서 예산도 지원하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정말 5년 단임 정권 하에서 아무리 우리가 외쳐도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 수요자인 국방부 또 정부가 이와 같은 신기술을 소화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이것을 그냥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입장에서는 다음에 전문가님을 부르시고 저는 이 하나만 가지고도 오늘 오신 분들에게 네, 부탁을 드리고 특히 한기호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쪼록 오늘 이와 같은 행사가 꼭 우리가 정말 이 AI 문제가 전장의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공중, 지상, 바다, 위 그리고 수중에서만 있었던 것이 사이버 공간에서까지 이루어져서
우리가 과거에는 정말 해머 사피언스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어느 날 혼 사피언스가 되고 이전 AI 사피언스까지 되는 이 마당에 우리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결코 뒤처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